솔직한 마음은 좀 솔직해지고 싶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되게 어느 정도 솔직한 마음을 좀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누군가는 되게 기분이 많이 나쁘고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되게 미안해요. 미안하다는 말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마음이 되게 나름대로 솔직한 거라서 일단은 바람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?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솔직하자고 하는 거는 솔직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솔직성은 시작이고 목적은 관계인 거야, 관계.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을 숨기니까 관계들이 안 만들어져서 좀 솔직하게 해보자고 했던 거지. 뭐 어쨌든 열매님도 어쨌든 바람님과의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한 거나 아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좀 생각한 거 있을 거고 바람님도 그런 게 있을 텐데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안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 다 꺼내보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였지. 그렇다고 그래서 혼자 또 계속 그거 정하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솔직하고 솔직하지 않을지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일단 얘기해놓고 피드백을 받으면 되고